오늘은 인류학 이야기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천부경의 마지막 끝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것을 저는 특히 그 인경 이 사람에 대해서 쓴 경전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서 그 만왕만내 하면 만이라는 게 숫자가 1만이니까 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천만 할 때는 꼭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도 좋고 만물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가 좋은데 하여튼 많은 그 만물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왕래라는 게. 그 만물이 수없이 왔다 갔다, 즉, 변해도, 즉, 용변 쓰잖아요. 만물이 왔다 갔다, 뭐, 쓰임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써도, 쓰고 변해도, 쓰면 변합니다. 변하고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써도, 부동본, 근본은 동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근본은 있다. 근데 이게 그 참 그 용변부동본이란 게 이 사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근데 요걸 사실은 일종의 변형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진 글자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 천부경이 중요한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예를 들면 그 불교에 그 말하자면,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물불천론. 그, 부동본이란 거. 부동본이란 것이, 그, 어디서 원용까지 되냐면, 부동본이죠. 부동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 물. 사물이죠. 그죠? 물. 불천한다. 불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불천론. 이게 그 중국 불교를 완성시켰다는 승조의 조론 가운데 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승조의 조론이 네 개가 있죠. 물불천론, 부진공론, 반야 무지론. 그다음에 그 열반 이게 열반 무명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복잡한데 그냥 여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 불천론의 승조 조론에 처음 나오는 게 불천론이야. 여기 불천하고 부동하고 어떻게 같게 느껴집니까? 이 앞에는 물은 없지만은 만왕만내라는 게 그 만왕만내라는 게 만물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승조의 그 조론, 그게 불교를 중국 불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조론이 말이죠. 조론이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부동본. 그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이 동학에 보면 이제 동학 우리 자생 종교 아닙니까? 수훈 선생이 말한 것 가운데 각지 불의가 있어요. 각자가 불의함을 알아야 된다. 불의. 여기는 동자를 써놓고 여기는 이자를 써놨죠. 이것도 다 이동입니다. 같은 겁니다. 각자가 만물이 불의함을 변하지 않음을 이동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동학의 최고 깨달은 경기입니다. 내유실령 외유기와 각지불이 이랬을 때 각자가 알아야 된다. 불의를. 그러니까 부동론이나 불천론이나 불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중국의 뭐 불교나 뭐 한국의 어떤 자생 종교나 사실은 깨달음의 경지는 같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는. 단지 그 시대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뭐 불교는 불교적 맥락에서 할 거고, 우리 동학은 동학적, 우리 자생종교적 맥락에서 할 거고, 또 이거는 천부경은 천부경의 맥락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경지는 결국 같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그 중요한 용변 부동보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심 본태양이죠. 본심 본태양. 본래 마음은 본래 태양과 같다. 이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태양이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 고대 조상들이 뭐 별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달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양력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농사 지을 때는 음력을 쓰지만은, 그래서 그 지금도 사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결국 뭡니까? 본심 본태양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심 본태양이 뭡니까? 뭐 이게 되게 어렵게 써놓으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본심 본태양. 본심 태양. 심이 고루 태양이라는 거죠. 그 본심은 본태양이다. 심이 고루 태양이다. 이게 태양이다. 태양이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중심이라는 게 우리 몸 바깥에 있을 때는 중심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중심을 잡아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 운동할 때는 중심을 잃으면 운동이 끝입니다. 스포츠맨들은 중심을 계속 잡아가야 이기는 거죠. 그죠? 막 달리더라도 중심 잃어버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행동에서 중심을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마음 속에, 밖에 나가면 심중이고, 마음에 있을 때, 밖에 나가면 중심이고, 마음에 있을 때 심중이죠. 그래서 결국, 본심 본태양이라는 것은 인간이 안에서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밖에서는 이제 몸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심중이죠. 마음의 중심이니까 심중이죠. 밖에서는 몸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중과 중심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안팎관계, 내외관계죠. 내외관계. 우주라는 게 사실은 안과 밖이 딱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손뼉 칠 때 딱 때려야 소리 나죠. 안과 밖이 손뼉 치듯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한 그 태양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바로 마음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 한의학에서 보면 심을 태양으로, 우리 심장 하면 태양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실은 그 도가에서 보면, 이게 지금 불천노이나 불이로나 이게 다 이제 깨달음의 경지인데, 특히 그 도가 뭐 흔히 말하자면 내 산에 가서 도 닦는다. 뭐 산에 안 가도 도 닦을 수 있습니다만은 도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마음에 태양이, 그러니까 밖에 있는 태양이, 원래 우주라는 게, 대우주라는 게 매크로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대우주라는 게 그 인간과 같단 말이에요. 인간을 소우주라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태양이 있듯이 내 마음 속에도 태양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그 안팎이 조응하면서 이제 살아왔어요. 근데 특히 도가들은 그 본심 본태양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도가들이 그 이제 기운 생동하는 그 운기하는 기법이 있는데, 원리가 아주 뭐, 그, 간단합니다. 사실 이걸 말은 쉬운데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수승 화강이죠. 화가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이 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면서 운기를 해야, 그러면 수는 뭡니까? 물은 수증기에도 올라가지, 올라가듯이 우주가 수승화강하듯이 내 몸이 수승화강한단 말이야.
그래 됐을 때 본신본태양이 되는 거예요. 본신본태양. 그래서 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동양에 도가, 뭐 성가나 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가나 도가들이 우리 조상, 우리 민족, 동이민족으로부터 출발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그 중국에 전해지고 해서 도교가 되고 이렇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뭐 그런 자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신보태양은 특히 그 도가들이 좋아한다, 성가나 도가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그 수도의 핵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뭐 깨달았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본신본태양이 이제 앙명인중천지일인데, 앙이라는 것은 이게 약간 그 우르르 보다는 저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위를 밝음을 그 햇빛을 쳐다보면서 인중천지일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놨죠. 밖에 있는 태양이 내 몸에 들어오게. 그렇죠. 내 몸에 들어오게. 인중, 내 인간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중천지일이라고. 인중. 인중천지일이다. 인중천지일이라는 것은 우주를 내 몸속에 이제 하나로 느끼는 거죠. 하나로. 하나로. 그 만왕만의 앞장에서 천이삼, 지이삼, 그것은 소위 형이 하악이라고 얘기했듯이, 이것은 그 인간이죠. 인간의 깨닫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학이죠. 인간학, 종합적인 인간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중천지일이 되면 그 위에 밝은 것을 쳐다보면서, 위로 밝음을 쳐다보면서, 밝음이 1도 되고 월도 됩니다. 꼭 뭐 그 일만, 태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호를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그 묘미를 느끼고 그 천지를 내 몸속에 받아들인다. 그죠? 받아들인다. 이러면 이제 그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본심 본태양에서부터 악명 인중 천지 일은 뭐 쉽게 말하면 도인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인간 완성, 인간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일종 무종일인데, 이것은 그 천부경의 대단위의 그 종막,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종 무종일은 그 천부경이 처음에 일시무시일, 일시무시일을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의 그 대꾸가 됩니다. 일시무시일. 결국은 천부경이라는 게 일시 무시일에서 시작해서 여기 일종 무종일로 나오죠. 일종 무종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자에 종자가 들어갔죠. 그 이게 시종이죠. 결국 시종의 시종을 얘기하는데, 시종을 얘기하는데 결국 뭡니까? 일시 시작해서 무시일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뭐 일종의 무종이라고 얘기했죠. 결국 시종을 얘기하는데 결국 무시종을 얘기하죠. 무시종, 무시무종이죠. 무시무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있죠. 시종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무시무종, 무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재미있는 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시종,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그리고 종말이 올 것이다. 시종을 얘기하죠. 그죠? 시종. 근데 그 천부경은 그 무시종을 얘기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저 다음에 좀 생각해요. 여기 있죠. 기독교는 천지 창조라는 최초의 원인, 종말 구원 이렇게 되죠. 이 샤머니즘의 경전이라고 하는 천부경 일시무시 일종무종일 무시무종이죠. 결국은 유시, 기독교는 유시유종인데 우리는 무시무종이야. 근데 이게 글자들을 보면 반대예요. 글자는 아니 유시유종인데 무시무종이라는 글자로 보면 반대인데 사실은 유시유종으로 볼 수도 있고 무시무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시유종으로 보는 게 철학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현상학 쪽이고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게 존재론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 바라보는 것에 따라 아 그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존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그 이게 기박힌 이제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존재의 이중성인데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이 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유시유종은 끊는 거죠. 우리가 뭐 종말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없어집니까? 아, 기독교도 종말 구원 다음에 완전히 없어집니까? 구원된 세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유시유종에서 종에서 다시 시작하면 뭡니까? 유시유종이나 무시무종이나 결국 같은 거죠. 같은 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 결국은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이제 양극을 이루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존재적 존재를 두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유시유종도 될 수 있고 무시무종도 될 수 있는데 더 깊은 것이 뭐냐? 천부경이라는 거죠. 더 깊은 게. 무시무종이라는 게 시종이 중간에 있어도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종이 아니잖아요. 계속 나아간다. 아, 무진본 하듯이, 무진본. 근본이 뭐 다 아니어도 계속 나아가면 유시유종이 아니라 무시무종이 설명이 되는 거죠. 무시무종. 그래서 우리 그 천부경의 그 글자가 딱 80한자지만 사실은 인류가 만들어 그 후에 그 만들어낸 그 모든 경전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전을 포함하고도 남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천부경이 전해져서 각자 나름대로 각자 그 지역에서 각 문화권에서 나름대로 그 원용했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 풍토에 맞게 변형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두고 인류 최고의 경전 그 예꽃자 최고의 경전이라고 최고의 경전이라 하면서 높을 꽃자 썼죠, 그죠? 최고라고 하면서 또 수준으로서도 최고 높은 경전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실 철학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특히 당군교 계통에서 종교적으로 전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대중은 문화는 대체로 그 종교적으로 전해질 때 그 집단적으로 많이 전해지죠. 인간이 살아가는 개인들이 뭐 다 철학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형태로 전해졌는데 오늘날 와서 제가 철학자 입장에서 재해석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그 천지 창조 절대 유일신 시작과 종말 인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다 아시는 겁니다. 기독교 경전입니다. 여기는 천부경 천지 개벽이죠. 개벽이라는 건 열리고 계속 열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닫히는 게 없어요. 계속 열리죠. 닫히는 게 없으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천지 개벽 무시무종. 무시무종. 그 다음에 계속 열린다는 거죠. 열릴 게 열릴 벽이야. 모든 열리고 닫힌다 이랬는데 열릴 곳 계속 열리는 거야. 변화 생성하는 우주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꼭 뭐 우리 민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경전이기 때문에 뭐 자민족 중심주의, 에고, 나 중심주의에 의해서 이게 대단한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깊이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뭐 80한자니까 우리가 불교에 뭐 반야심경을 외우듯이 반야심경보다 훨씬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해하고 깊이 우리 전통 문화 전통에 침잠을 하면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 같은 거, 민족적 자아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그 흔히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세계 뭐 기독교 문화권이나 불교 문화권이나 이슬람 문화권이나 세계 힌두 문화권이나 세계 어느 그 문화권에 가서도 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천부경이 모든 경전을 포함하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천부경이 최고 잘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릇을 우리가 하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이것을 국민 각자가 이해한다면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천부경에 대한 그 자구적 해석과 문화적, 철학적 해석을 오늘로서 이제 되게 마치는 셈이 되는데 이것이 천부경은 지금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뭐 카피라기보다 그 자기들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경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좀 더 천부경과 가까이 되는 이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